샬롬,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,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참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예배하기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항상 잃지 마시고 어느 처소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이번 주일 한 주 뵙지 못했는데 저는 벌써 오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. 저희 교회에서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는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대신 드리게 됩니다. 다만 이 새벽 예배를 또 사모하시는 분들께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저희 부교역자 목사님들과 함께 새벽 예배 말씀 묵상 동영상을 매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매일 아침 시작하기 전 그 동영상을 보시고 말씀 또 묵상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.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.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.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. 아멘. 사랑하는 여러분,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시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